가서 들통나면 어떡하나 막 이런 걱정들을 진짜 많이 했어요. 진짜 그 취준생 졸업생들이 하는 그런 딱 그 느낌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안녕하세요. 취준을 즐겁게 인사담당자 제이콥입니다. 여러분들 올 한 해 즐겁게 시작하셨나요? 행복하게 시작하셨나요? 올해 첫 번째 게스트로요. 여러분들에게 한 분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마케터 너무나 되고 싶었잖아요. 마케팅의 길은 되게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회사 내에서 퍼포먼스 마케터가 될 수도 있고요. 브랜드 마케터가 될 수도 있고요. 뭐 컨텐츠 마케터가 될 수도 있고요. 다양한 마케터가 될 수 있는데 요거를 살짝 옆으로 한번 치워보고 우리 프리랜서 마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프리랜서 마케터 뭘까요? 말 그대로 혼자 일하는 마케터입니다. 예, 우리 유튜브도 운영하신다고 들었어요. 아, 네, 유튜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뭐해 먹고 살지라는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유튜버이자 프리랜서로 마케팅 일을 하고 있는 김인숙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사실 다른 영역들 있잖아요. 직무들 뭐 영업이다, 뭐 생산 관리다, 품질 관리다, 그거 혼자 못해요. 그쵸, 못하죠. 네, 생산 관리 혼자 집에서 생산 관리 할 수 있어요. 혼자 할 수 있을까요? 내 생산량, 내 산출량을 혼자서 관리할 수 있는데 그 정도 말고는 다른 직무는 대부분 혼자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을 것 같아요. 네네. 근데 마케팅이란 영역만큼은 혼자서도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서 고객을 만들어낼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고 말 그대로 뭐 해먹을 수 있을지 고민하고 정말 만들어낼 수 있는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지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귀한 시간 마련해봤습니다. 궁금해요. 어떻게 프리랜서로 이제 바로 본업을 삼게 된 거예요? 저는 원래 경영학을 전공을 했고요. 경영. 네. 사실 전공 분야가 말씀하신 것처럼 조직을 운영하는 여러 가지를 배우잖아요. 근데 제가 어쨌든 좀 옛날 사람이기 때문에 네. 제가 공부를 했을 때만큼은 마케터도 마찬가지였어요. 혼자 할 수 있는 직무가 아니었고 왜냐면 네. 다 대기업에서만 마케팅을 했고 광고 집행을 하거나 이런 게 다 TV나 라디오 뭐 이런 대형 매체밖에 없었기 때문에 저도 당연히 취업을 한다면 기업을 가야겠다. 마케팅을 하고 싶다면 기업을 가야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운이 좋았던 게 제가 방황을 오래 하느라 휴학을 좀 길게 했어요. 그래서 무슨 방황을 그렇게 진로에 대한 고민과 뭐 되게 말하기 힘든 너무 힘든 사연들이 너무 많은데 네, 어쨌든 네. 그래서 되게 뒤늦게 다시 학교를 복학을 했을 때 늦깎이 대학생이 된 거죠. 근데 운이 좋게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 사이에 네. SNS가 생겨버렸고 대충 연령이 예상됩니다. 휴학하는 도중에 블로그를 시작을 했고 취미로 시작을 했었고 페이스북도 그냥 시작을 했었는데 학교를 가서 보니까 이게 마케팅인 거예요. 그리고 교수님께서 제가 그런 SNS를 하는 걸 너무 좋게 봐주셨어요. 너 블로그도 해? 페이스북도 해? 팟캐스트는 하니? 이렇게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단어들이 참 올드해요. 어떻게 팟캐스트요? 예. 네, 그 시절. 그 시절. 아니 요즘 팟캐스트 다시 뜹니다. 뭐 싸이월드 브랜딩 이런 거 한 거 아니죠? 아닙니다. 네이버 블로그. 근데 대신 그 시절에는 블로그 으로 마케팅을 한다는 개념보다 그냥 네. 파워블로거 느낌이었어요. 지금 유튜버들을 인플루언서로 보는 맞아요. 것처럼 블로그 마케팅이 아니라 파워블로거 정도로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보면 파워블로거처럼 기업들한테 보였던 거죠. 죄송합니다. 어떤 콘텐츠로 다루셨어요? 지금 뭐해 먹고 살지랑 비슷한 콘텐츠였고요. 제가 네. 대학생이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콘텐츠가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되는 것들을 똑같이 적었어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걸 좋아하는가? 그런 걸 찾으려면 무슨 책을 읽어야 할까? 그리고 책에서 시키는 것들 있잖아요. 네네. 써라고 하는 거 다 써서 홈페이지 그 블로그에 똑같이 올렸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책을 그대로 보시면 저는 그 책에 있는 내용을 그냥 블로그에만 적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제 포트폴리오라고 생각하고 그냥 이게 누군가한테도 도움이 되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했었는데 그걸 정말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봐주시고 이제 그러면서 페이스북을 같이 했어요. 페이스북을 했던 이유는 그때 지금 핫한 IT 회사 대표님들을 다 팔로우를 했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 중에 이제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많아지셨으니까 일부가 어라 저 친구 되게 공부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왜냐면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도 페이스북에 남겼거든요. 아 오늘 마케팅 수업 들었는데 너무 재밌다 막 이런 거라고 했죠.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인생이 광고로 이제 마케팅으로 지금 다 그래서 만나고 싶다는 대표님들 연락이 이제 페이스북에 한두 분씩 역으로? 네 먼저 메시지가 와서 그래도 한번 만나보고 싶다 어떻게 했길래 거꾸로 연락할까? 예. 저는 연락을 먼저 드린 적은 없어요. 지금까지도 영업을 먼저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모든 일은 다 들어와서 검토하는 형태로 하고 있고요. 마케터라면 뭐 이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게 해서 이제 발을 들여놓기 시작을 하셨고 그 다음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하셔야겠다는 마음은 어디서부터 드신 거예요? 그냥 그 일을 하면서
자, 네트워크, 다양한 모임 같은 거 자연스럽게 블로그를 하다 보니까 만나게 된 사람도 많았고 페이스북에서 의외로 정말 만나자는 연락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네. 다양하게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코웍을 하자는 얘기들이 많았고 혹은 우리 팀에 합류해볼래? 그러니까 채용이 아니고 그냥 같이 해볼래? 이런 제안들이 많았는데 그냥 어딜 가든 제가 하는 일은 SNS를 관리하는 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게 니즈가 많고 이게 마케팅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 제가 원래 제가 취업을 한다면 하고 싶었던 분야가 패션이나 뷰티 분야 회사에 가고 싶었었어요. 마케팅을 해볼 수 있어지게 되면서 막연하게 패션 회사 마케팅을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정말 너무 운이 좋게 제 주변 사람들이 약간 오지랖 넓은 사람들이 많아서 주변에 누가 마케팅 필요하다고 하면 자꾸 저를 추천을 하는 거예요. 자꾸 주변에 전화가 와서 뭐 누나 내가 아는 회사 친구가 사업을 하는데 페이스북 뭐 이벤트가 망했대. 한번 봐줄 수 있어? 너무 잘못 설정이 됐고 대표님은 내가 돈을 들여서 상품까지 걸었는데 광고 효율도 안 나고 이게 너무 효과가 없다 해서 조언을 얻고 싶다고 해서 만났는데 이제 그런 문제점이 보였어요. 근데 이제 그때 약간 기회다 나 여기 마케팅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했죠. 돈을 안 줘도 되니 제가 여기 SNS 채널 정도 관리하는데 네. 좀 해봐도 되겠냐 라고 하니까 제가 일주일에 주 3회 일을 하고 있었잖아요. 나머지 시간에 그러면 언제든지 사무실에 와서 일을 할 수 있게끔 사무실을 빼놓겠다 라고 해서 이제 주 3회 2회 정도로 이제 출근을 거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오전에 출근을 해서 업무를 하고 네. 그 이후에는 제 일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SNS 관리도 했었고 거기서 플리마켓도 크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며칠 동안 이제 만 명 정도 오는 플리마켓도 했었어요. 그리고 서포터즈 운영도 했었고 다 제가 제안하고 같이 기획하고 만들었던 프로젝트들인데 굉장히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느낀 거는 옆에 MD분들이랑 디자이너분들이랑 같이 협업을 하기 시작하면서 아 이게 10대 타겟의 마케팅은 말투부터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협업을 하면서 느꼈던 게 제가 원문을 줘도 디자이너가 저보다 어리니까 그 친구가 디자인만 하는 게 아니라 문구도 손을 대고 그리고 매일매일 블로그를 이제 올렸는데 블로그 소재를 발굴할 때 예를 들어서 빨리 파워블로그를 만들려면 드라마 리뷰하는 거 좋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때 시기가 너무 나오는데 별그대가 핫할 때여서 네. 제 업무가 그거였어요. 누가 시키진 않았지만 별그대를 본방사수를 하고 전지현이 예쁜 사진을 따고 그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에 오자마자 그 옷을 포스팅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 옷을 어떤 브랜드인지 모르잖아요. 네네. 근데 가자마자 사진을 보여주면 MD는 알더라고요. 이거 이번에 어디 컬렉션에 나왔던 네네. 디자인이랑 비슷하다. 홈페이지 가보면 그 컬렉션이 맞는 거예요. 아 이렇게 패션 덕후들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네. 온라인을 한다는 게 결국 콘텐츠를 만든다는 건데 잘 모르는 분야의 콘텐츠를 만들 수 있을까? 내가 가볍게 옷을 입는데 관심이 있다는 거랑 네. 미친 듯이 좋아하는 거랑은 정말 차이가 있구나 되게 좋은 포인트다 라는 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 패션 분야는 아닌 것 같고 그냥 정말 흥미죠. 여기서는 대부분 그럼 난 더 알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네. 흥미는 추가적으로 네. 개발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네 흥미는 내가 제일 관심 있었던 게 뭐지? 내가 뭘 제일 잘 알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말하면 나이 들어선 좀 이제 할 말이지만 어렸을 때는 재수없다고 말하는 공부하는 거 책 읽는 거 학습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했고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이 정보량을 수집하는 편이었고 그리고 말을 하니까 강사 활동을 네. 했어서 주변 인맥들도 있어서 교육회사를 마케팅하는 게 나한테 조금 더 특화가 되겠다. 그리고 저는 사람에 관심이 많아요. 사람 이야기 듣고 네. 그 사람의 좋은 점을 찾아주고 사람을 마케팅할 순 없을까? 라고 했었는데 우연히 알게 된 게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단어를 만났고 그래서 그때도 이제 갑자기 전화가 와서 누나 내 친구가 트레이너인데 헬스 트레이너? 네 헬스 트레이너인데 친구한테 또 역제안을 했어요. 내가 블로그는 이렇게 하면 고쳐주면 될 것 같고 이거 내가 전담해서 마케팅 해주고 싶은데 돈 안 받을 테니까 포트폴리오처럼 쓸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냐 라고 했더니 그 친구가 당연히 흔쾌히 오케이를 했고 온라인에서 사람을 모아서 오프라인에서 교육을 하는 10명씩 모으는 거를 또 같이 해서 수익을 만들어줬죠.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가 수익을 쉐어하자 라고 얘기해서 이제 인센티브 계약을 하게 됐고
거기서 이제 또 수익이 나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수익이 되게 여러 가지 모델이 네네네. 생긴 거예요. 해보니까 해볼만한 거죠. 아, 이제 눈이 뜨기 시작했어요. 네.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저는 연예기획사랑 뭐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사람은 네네.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는 다듬어져야 되지만 네. 그래서 가능성이 있는 분을 제가 잘 받고 혹은 제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곳이 보이면 네. 굉장히 적극적으로 항상 제가 하고 싶다고 제안을 했고 저의 항상 첫 번째 제안은 돈을 안 받겠다. 와, 이 마음 너무 좋다. 제가 처음 딱 듣고 나서 되게 인싸시다라고 생각했는데 거기는 이유가 있었네요. 아, 저 인싸인가요? 네. 누가 이게 생각 직관집해요. 누가 나한테 도움을 요청을 한다. 이거 인싸예요. 아, 그런가요? 네. 저 정말 많이 봤는데요. 핵인싸. 자, 그렇게 다양한 회사에서 오퍼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좀 살랑살랑 하셨을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왜 들어가지 않으시고? 네, 아직 학생이시고 이제 졸업하시면 또 들어갈 마음 충분히 있었을 텐데 왜 안 가시고 프리랜서를 하게 됐었어요? 커리어에 대한 고민이 일단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제가 그러니까 제가 어떤 일을 하고 말고를 결정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프리랜서는. 그리고 그 고민은 지금도 사실 현재 진행형이고 작년에도 같이 일하자는 제안을 정말 많이 받았는데 그게 단순히 이렇게 대행을 해달라는 개념이 아니고 그냥 정말 거의 전속 이렇게 아예 전담 매니지먼트 혹은 이런 식으로 다들 저의 시간을 상당 부분 할애해서 가져가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모두가 좋아하는 다반지가 저한테 과연 좋을까에 대한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대기업이 과연 나한테 맞는 걸까? 물론 대기업이 저한테 제안하진 않았지만 대기업이 과연 나한테 옳은 걸까? 스타트업이라고 하면 어떤 스타트업이 나한테 맞는 걸까? 그리고 어떤 사람이랑 일을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온전히 선택지가 저한테만 다 쏠려 있고 저만 이렇게 보고 있는 게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다 연락만 기다리고 있고 네. 같이 하자고 하는데 저는 제 실력에 대해서 아직 자신이 없고 아직 나는 부족한 것 같은데 왜 이 사람들은 나를 자꾸 좋게 보지? 가서 들통나면 어떡하나? 막 이런 걱정들을 진짜 많이 했어요. 진짜 그 취준생 졸업생들이 하는 그런 딱 그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요? 무서워서 사실 거절을 해야 하는 경우들이 많았고요. 첫 번째는 무서웠고요. 좋은 제안이 그 당시에? 좋은 제안이긴 하지만 내가 가서 기여하지 못할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며 못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마케팅을 내가 충분히 잘할 수 있는 환경인가 여기서 서포트할 수 있는 조직이 있는가 뭐 예를 들어서 디자이너나 개발자가 있는가 제가 처음에 같이 합류했던 곳은 개발자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운이 좋게 제가 콘텐츠를 만들고 나서 홈페이지가 있었기 때문에 구글 애널리틱스를 그 당시에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코딩과 관련된 지식도 얻을 수가 있었고 SNS 콘텐츠를 만들 때 리터칭을 디자이너가 해줬고 그러니까 이런 조직이 있는 곳과 아닌 곳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졌기 때문에 제가 좀 성장할 수 있는 곳인가? 파트너들이 뭔가 저한테 뭔가 조금 더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곳인가를 고려를 하다 보니까 지금 있는 곳들이 만족스러웠고 추가로 늘리는 거는 저한테 그렇게 좋지 않았고 하나에 뭔가를 들어가게 되면 이곳들을 못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안 들어가고 나서 이제 혼자 회사를 차리셨어요. 네. 이제 개인 사업을 이제 하게 되셨는데 괜찮아요? 어떠세요? 괜찮아요? 이렇게 하면 다 이해합니다. 괜찮아요? 심리적인 거, 물질적인 거 다. 사실 프리랜서랑 개인 사업자랑 혼자 한다면 큰 차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냥 말 그대로 세금을 어떻게 내느냐의 차이 수준이고요. 제가 사업자를 내게 된 이유는 정부 지원 사업을 받게 됐어요. 받았어요, 제가. 네. 제가 원래 하던 콘텐츠, 마케팅, 취업, 창업, 진로 이런 거 관련된 약간 피키캐스트 같은 앱을 만들겠다라고 해서 5천만 원 지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앱을 실제로 런칭을 했고 그 앱 이름이 뭐해 먹고 살지였어요. 그래서 그때 만들어 놓은 앱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그 앱은 말아먹고 근데 그때 그 브랜드 이름 만들고 컨셉 만들고 디자인 해놓고 너무 에너지를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고민을 하고 있다가 유튜브로 지금 살려서 하게 된 거고요. 그 정부 지원 사업을 받게 되면 필수적으로 사업자를 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냈어요. 돈을 받았기 때문에 사업자를 냈고 너무 신기했던 건 사업자를 내고 나니까 세금 계산서를 끊어줄 단위의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이게 좀 너무 놀라운 일인데 뭔가 예를 들어서 되게 고민하다 사무실을 계약을 해요. 그러면 진짜 며칠 이내, 몇 주 이내에 같은 수준의 돈을 주는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안정적인 자금이 항상 확보가 됐어서 저는 결과적으로 나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근데 갑자기 궁금한 게 좀 있었어요. 이거는 그냥 팁 같은 거 하나를 남겨주시면 좋겠는데 이제 취준생이 자신이 다른 사람 거를 커리어를 쌓기 위해서 실력을 쌓기 위해서 혹은 자신의 실력을 증명하기 위해서 다른 분들 거를 이렇게 도와준다면은 어떤 마음가짐이랑 어떤 자세로 좀 임하면 좋을까요? 일단 저는
자,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하다면 싫어요 눌러서 저에게 피드백 주시면요 반영하도록 할게요. 그럼 이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